세상엔 이렇게 작은 차도 또 이렇게 큰 차도 있습니다. 자동차와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다는 사람들, 자동차의 무한 도전. 여기 바람을 가르는 웅장한 크기의 트럭 한 대. 이 차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리무진입니다. 세 개의 바와 호화로운 응접실까지 갖춘 이 차는 40여 명까지 숙식이 가능한데요. 도와주는 직원만도 4명이나 된다네요. 길이 약 21m, 높이 약 4m, 무게는 바로 23톤. 내가 바로 세계 최대의 리무진이다. 여기 세계 최대를 상대할 또 하나의 차가 있습니다. 바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차. 짜자잔! 이 차는 높이가 약 1m로 사람 한 명이 겨우 탈 수 있는 크기인데요. 차의 길이는 1m 32cm, 차폭은 66cm로 당당히 세계 최고 작은 차로 인정받았는데요. 이거 작다고 엿보시면 큰일 납니다. 갖출 건 다 갖췄단 말이죠. 최고 시속 60km의 일반 주유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뭐 조금의 불편함만 감수한다면 도로 주행이야 자동차의 기본 아니겠습니까? 하하. 오우 노! 이런 지각인가요?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? 저기 움직이는 저거 침대 아닌가요? 이거 꿈은 아니겠죠? 자고 싶으면 어디서든 자는 이 남자. 알고 보니 갖가지 특이한 자동차로 기네스 기록을 보유한 분입니다. 정원에 있는 소파. 이 또한 자동차라네요. 피자 한 판? 아니죠. 피자 운전대. 화분 깜빡이에 팔걸이엔 엑셀, TV까지. 이 자동차는 특히 모임이 있을 때 애용한다는데요. 쉬다가도 어디든 바로 출동. 기동성 하나는 끝내주네요. 와우, 여기 미녀분들은 무슨 일로 이렇게 모이셨나요? 이 차는 미니쿠페. 저도 잘 아는 차인데요. 어라, 이건 또 무슨 일? 아, 여성분들을 이렇게 모시면 안 되는 건데. 알고 보니 세계 기록을 세우는 자리였네요. 종전 27명에 1명을 추가한 28명 탑승. 와우, 정말 대단한 미녀들이네요. 자동차의 도전, 그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? 2011년 미국 인디애나. 이곳에서는 자동차의 또 다른 도전이 펼쳐졌습니다. 바로 자동차로 가장 먼 거리를 점프하는 기록에 도전한 것이죠. 이날 자동차가 점프한 거리는 101.2m, 종전의 기록을 9.4m 더 경신한 것. 세계에서 최고로 길었던 자동차 점프. 자동차로 하늘을 난다면 이런 기분이겠죠. 자동차의 다양한 변신, 그리고 끝없이 도전하는 사람들. 이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도전. 과연 그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?